와, 차가 완전 폭탄 맞았어. 근데 여기서 차박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, 버스? 근데 여기 새벽에 나가면 안 돼, 사진 찍고. 시키면 벌금 나옵니다. 여기 구멍만 뚫으면 되거든요? 맛있겠는데? 참. 제가 오늘 서둘러서 나온다고 나왔는데도 지금 5시가 넘었거든요? 싱크대 쪽에 그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불편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그 접이식 상다리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. 겸사겸사 거기 또 뷰가 좋다고 하니까 뷰도 볼 겸 그 테이블 일단은 만들려고 가거든요. 피스를 안 가져온 거 있죠? 보다가 여기 철물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. 혹시 조그만 피스 있을까요? 피스요? 예. 여기 사장님께서 이만큼 그냥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도착을 했는데 캠핑 금지 및 캠핑용 카라반 불법 주차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뭔가 되게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아, 여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볼 수가 없네. 와, 여기 일찍 와서 봤으면 더 좋았겠다. 안녕하세요. 춥다. 여기가 연천 당포성이거든요. 아, 너무 아쉽다. 좀더 일찍 올 걸. 늦게 왔더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. 캠핑카 카라반 캠핑 금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. 근데 스텔스는 괜찮나? 위에 멋진 스팟이 있거든요. 나무 한 그루랑 벤치 그 사진 보고 왔단 말이에요, 제가. 네, 거기 가고 싶은데. 아, 여기 차들이 몇 대가 좀 있기는 한데 되게 눈치 보이네. 일단 주변을 볼 수가 없거든요. 해가 너무 일찍 져가지고 아, 좀 아쉽다. 아침에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. 아침이 기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캠핑 다녀왔잖아요. 갔다 온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. 치우질 않아가지고 빨리 차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와, 차가 완전 폭탄 맞았어. 합니다. 네. 여기 뭐 촬영하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여기서 차박 안 되는 거 아시죠? 근데 여기 새벽에 나가면 안 돼. 사진 찍고 좀 있다가. 아, 근데 11시 되면 더 나가야 돼요. 아, 여기 관리자분이세요? 네, 네. 아, 11시 나갈게요. 네. 그럼 갔다가 다시 와야겠네. 안 그러면 사진 찍히면 벌금 나옵니다. 네, 알겠어요. 네. 일단 여기 차박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 세팅만 하고 내려갔다가 아침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주문한 그 해외 직구 상품이거든요. 뜯어볼게요. 이게 접이식이 되는 가구다리인데 묵직한데? 생각보다 묵직한데요, 이거? 잘라봐야지. 설명서가 있고 다 중국말이야. 어떻게 하라고? 이렇게 하라는데? 피스가 많이 들어간다. 이렇게. 밑에를 딱 소리 나죠?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이렇게 돌려가지고, 완전, 이렇게 하는 거네. 수동으로.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제가 원래 처음에는 쇠봉으로 받고, 멀바오 테이블로 사용했었거든요. 근데 걔가 너무 무거워가지고, 얘가 침박스 상판인데
원래 이렇게 찍찍이를 붙인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나무로 사용했잖아요. 근데 얘도 이렇게 좀 잦은 움직임이 있으면 얘가 좀 흔들려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얘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더라고요.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보통 이렇게 디귿자 브라켓 피스 이런 거를 박아서 얘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거의 길더라고요. 길이가 거의 한 90에서 100cm가 되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러는 게 또 좀 일이잖아요. 나무면 직소로 자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세니까 좀 자르기가 힘들잖아요. 고민 고민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가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. 이렇게 홈 보이죠? 이렇게 홈이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거고 요렇게 끼우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뚫을 거예요.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고정을 시키고 얘를 딱 지지대로 쓰면은 너무 괜찮은 거지. 괜찮지 않나요? 여기에 구멍에다가 얘 피스를 넣어서 여기를 고정을 시킨다. 나쁘지 않죠? 그게 제일 깨끗한 방법인 것 같아. 그 디귿자 브라켓으로 또 피스 받고 여기 또 집어넣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가 또 배기 싫잖아요.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저한테는 최고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한 결과 그냥 여기 구멍만 뚫으면 되거든요. 그러면 빨리 한번 작업해 볼게요. 얘도 필요 없겠다. 이제 떼고 빼고. 조금만 닫고 저 일단은 표시를 했습니다. 오!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 정도니까 그럼 이렇게 뚫어야겠는데 이쯤에 이렇게 밟으면 되겠다. 대충. 오, 다행이다. 상판이 좀 얇아가지고 피스가 살짝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조금만 해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됩니다. 성공했습니다. 사실 얘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괜찮죠. 이렇게 끼고 할 때는 얘를 태서 닫고 저 이거
이 정도면은 뭐 얘랑 얘랑 결합하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이제 조그만 거 넣어도 되거든요. 딱 맞아. 작은 거 넣으면은 이렇게 괜찮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좀 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어요. 이 나사는 그때그때 끼우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길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얘랑 다 결합돼서 깜짝 같죠? 밖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커튼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추워 추워. 큰일 났네. 추운데. 어떡하지? 근데 배터리 사용 안 하면 전기가 다 나가나요? 전기가 아예 없네. 지금 저녁 8시가 넘었거든요. 아 배고프다. 손도 시렸고. 히터도 안 돼요. 지금 틀려고 했더니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나가나? 오늘의 테이블복 마트에서 사왔잖아요. 이거 요즘 비빔밥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. 배고프니까 일단 밥을 먹고 맥주는 못할 것 같아요. 아까 맥주 자몽 맥주 사가지고 왔는데 못 먹겠네. 짜잔. 나물 종류도 되게 많죠. 요즘 비빔밥 되게 잘 나오죠.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. 예쁘게 토핑을 해서. 근데 밥이 양이 되게 많은데. 와, 엄청 많다. 너무 많은가? 맛있겠다. 이제 숟가락으로 같이. 신세미 막 요동을 치네. 맛있어 보이죠, 엄청. 와. 근데 혹시 몰라서 집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. 커피 마시려고.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추워, 차 안이. 아, 뜨거워. 아, 맛있다. 주머니 이제 건잔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. 와, 비빔밥 너무 맛있어. 다 먹었어. 가만히 있어도 되게 막 몸이 되게 추운데요?
여기서는 지금 처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. 좀 춥게 자면 안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의 미션은 이 테이블 만들기였는데 여러 번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오늘이 세 번째 한 이 작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혼자 쓰기는 충분하고 좋아요. 이렇게 조그만 거 꼽아서 사용하고 안 할 때는 이렇게 빼서 냅두고 얘만 딱 접으면 되잖아요. 너무 간편한 거죠. 깨끗하게 티 안 나게 테이블을 연결해 보자 해서 이제 만든 게 오늘의 이 방식입니다.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사용하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죠. 이 테이블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얘는 여기다가 놓고 다니면 되겠다. 이렇게 빼서 눌러서 딱 접으면 돼요. 네. 여기 밑에다가 쏙 놓고 다니면 돼요. 딱 넣으면은 사이즈가 딱 맞아요. 이렇게 쏙 들어가요.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얘도 다음엔 건전지 바꿔야지. 건전지가. 야, 근데 이 시간에도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차가 완전 붙었어. 와,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차들이 엄청 많아요. 이 사람들. 아, 그런 거예요? 지금 건전지가 뭐 있어요, 거기? 사람들이 밤늦게 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. 여기 별 보러 온다고. 여기에 구멍에다가 에피스를 넣어서 여기를 고정을 시킨다. 나쁘지 않죠?